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잡음이 많았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 세 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여러 명을 동시에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중심인 이종섭 초대 국방장관이 물러나는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년 4개월쯤 장관직을 했다면서 문책성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사인하고도 보류하라고 말할 수 있고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는 이례적으로 본다며 이 장관이 수사보고서 서명을 번복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로 국방장관 손발을 묶기 전에 서둘러 수장을 교체해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게 용산의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과 북러 정상회담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당장은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늘 개각 1순위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지 방침이 정해진 여성가족부도 교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와 김행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두 사람은 MB 정부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역량이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와 통일부, 산업부 장관을 차례로 원포인트 교체한 데 이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네 번째이자 첫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쇼는 안 한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가까이는 국회 국정감사부터 멀리 내년 4월 총선까지 새 얼굴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